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 전막내암 진단시에 최대 5천만원. 5천만원 지급되는 안보험이 있다고? 에이, 그런 상품이 어딨어. 그럼 내가 가입하게? 아, 진짜 있다고?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게 회사 앞인데요. 오늘 드라이브 안 하고 회사 앞에서 또 셀카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암보험은요. 8월달에 출시가 됐어요. 바로 신한생명 진심을 품은 암이면 다 암보험인데요. 좀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진심을 품은 암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품의 장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전막내암, 그리고 갑상선암, 그리고 기타피부암 진단시에 일반암으로 포함이 돼서 최고 5천만원, 얼마라고요? 5천만원 지급이 되는 암보험이라는 거죠. 일단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흔히 유사암은 갑기 경제 네 가지 암이잖아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 또 하나 요즘에 핫 이슈인 대장전막내암인데요. 요 다섯 가지 암들은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서 최고 많게는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정도 보장이 되고요. 예전에는 일반암에서 10%까지만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가입금액이 뭐 많게는 500만 원, 1,000만 원 요즘에는 뭐 유사암이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데 신한생명 진심을 품은 암보험은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은 8월달에 출시가 되는데 제가 그전에는요. 하도 정신이 없어서 스페셜 암보험이나 아니면은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암보험, 보장보험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 없잖아요. 30개 회사 비교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하루도 연장이 됐어요.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암보험이요. 근데 이 상품이 이제 끝나면은 이건 비갱신형 상품인데 아무래도 이제 갱신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품은 신한생명 암보험을 적극 추천해드린다는 거죠. 자, 이 상품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그 유방암, 뭐 전립선암, 그 대장전막내암 이 모든 게 일반암으로 포함이 돼서 통 크게 5,000만 원 얼마요?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아쉽게도 소외감이나 유사암이라고 하면 갑기 경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선 종양이잖아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죠. 이제 제자리암, 경계선 종양은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요. 아무래도 일반암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40대에 이제 발병률 1위인 갑상선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이 통 크게 일반암에서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단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단점 두 가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일반암 모든 국내에 판매하는 이제 암보험은 1년 전에 진단 시에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아쉽게도 1년 전에 진단 시에는 20%만 보장이 되고요.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돼요. 그래서 1년 전에 물론 안 걸리시겠지만 1년 전에 진단 받은 분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반암에서 50%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20%, 단지 20%만 보장이 되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요. 비갱신형 일단 세만기가 아니고요. 연만기이기 때문에 20년나 뭐 20년 만기, 30년나 30년 만기 이런 식으로 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물론 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45세 여성분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일반한 5천만 원 구성했을 때 한 5만 원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왜냐하면 연만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45세 기준으로 30년 납 30년 만기로 하면요. 75세까지 충분히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암에 걸릴 확률은요. 40세에서 60세 사이, 특히 40세에서 50세 사이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30년나 30년 만기로 해도 그렇게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고 또한 보장도 충분하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암보험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를 저는 추천해 주는데 첫 번째는 가성비예요. 보험료가 저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장 범위예요. 근데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 대장전막내암, 전립선암, 그리고 유방암 이런 부분들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넓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갑기 경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사함에 포함이 돼서 손해보험은 1,000만 원, 2,000만 원, 생명보험은 소액암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뭐 메트라이프 360도 이런 부분에 3,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5,000만 원, 5,000만 원까지 통 크게 한도가 높인 보험은 솔직히 암보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품 공부했을 적에 물론 8월달에 출시가 됐지만 진심을 품은 암이면 다음 모험 정말 진심을 품고 싶네요. 제 보호망이. 예, 그래서 저도 이 상품 오늘 가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할 거고 뭐 늦게나마 상품에 올려드린 거 정말 죄송한데요. 좀이 상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이따 점심때 이후에 PT 올려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이 상품의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요. 납입 면제. 또 하나는 내가 앞으로 낼 돈까지 페이백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많은 보험은 암 진단 시에 암 진단금을 주죠. 통 크게 5천만 원. 그런데 앞으로 내가 낼 돈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가적인 특약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더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낼 돈, 기본적으로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30년 납입으로.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통 크게 5천만 원 진단금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1년치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5만 원 납입했다. 1년치면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 받으시고 앞으로 낼돈 29년치를 페이백 서비스를 받아서 29년치를 진단금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갑상선암 진단금 받았다. 그러면 진단금 5천만 원. 진단금 받고요. 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납입 면제가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낼 돈에 대해서도 미리 진단금처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암이나 난소암 같은 경우는 부가적으로 특약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계약에서 5천만 원, 또 부가적으로 5천만 원, 총 1억까지 난소암이나 자궁암 진단 시에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성분들도 이 보험을 가성비 저렴하게 가입해도 나쁘진 않은데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식기암,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난소암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 크게 1억까지 보장받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보험료는 저렴하게. 그래서 암보험 하나 비갱신형으로 탄탄하게, 튼튼하게 가입이 됐다. 그러면은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세컨으로 하나 두 번째로 가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30년이나 30년 만기로 하면 45세 여성분들 기준으로 5만 원째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제가 설계서부터 진행, 그리고 상담서부터 나중에 가입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가성비 저렴하고 그 보장 범위가 넓은 갑상선암 진단 시 5천만 원, 기타 피부암 진단 시 5천만 원, 그다음에 자궁암, 유방암, 그리고 뭐 여성 생식기암, 그리고 남자 전립선암 이런 게통 크게 5천만까지 보장이 되는 아주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가 넓은 그리고 높은 이런 진심을 품은 암이면 다음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좀더 좋은 상품으로 항상 내용을 업로드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